세 번째 목적지는 온달산성이다. 온달산성은 영춘면에 위치해 있는데 현대로 넘어와 단양군의 철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영춘군이었으며 단양보다 더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다시 거동이 수상한자가 등장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산성을 오르기 위해서는 산자락 아래 조성된 온달 관광지로 가야 한다. 주차장을 지나 광장에 있는 조형물에는 단양 팔경이 소개된 사진들이 있다. 온달 관광지는 드라마 세트장과 온달 전시관, 온달 동굴이 있고 입장료를 받는데 방문했던 날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다행히 목적지인 온달산성 등반은 관계없다. 세트장은 여기가 삼국시대인지 중세시대인지 중국인지 장르를 알 수 없는 양식인데 드라마 인물들의 판금 갑옷을 보니 장르를 알 수 있었다. 판타지다. 산성 진입로에서 야생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간다. 이 녀석은 배가 고프지 않았나 보다. 운이 좋았다. 우리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설화로 기억하는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시대의 인물로 북으로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며 중국에 대한 고구려의 위계함이 커지고 남으로는 신라의 백제가 잦은 싸움을 벌이는 시기였다. 올라가는 길에 드라마 세트장이 보인다. 산간지역이라 농사가 발달하기 어려운 고구려가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굴삭기와 같은 과학기술 중간에 있는 나무 데크에 누군가 함정을 설치했으나 잘 간파했다. 나의 민첩함에 감탄하며 다시 전진한다. 올라가는 길은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경사가 가파른 편이다. 보이지 않는 손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쉽게 왔다. 중간에 있는 사모정에는 온달을 위한 진홍국이 쓰여 있다.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1시간 남짓 잘 조성된 등산로를 오르는데도 숨이 가빠오는데 고대의 병장기를 가지고 산을 오르며 전쟁하는 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묵묵히 걷고 있을 때 성벽이 보이기 시작한다. Why man? He doth bestride the narrow world like a colossus, and we petty men walk under his huge legs and peep about to find ourselves dishonorable graves. 전설에 따르면 온달산성은 고구려의 온달이 신라군과 싸우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성의 축조 방식이나 배수구 양식이 경주 남산성이나 보은의 삼년산성과 유사하다는 점, 북서쪽에만 문이 없고 성벽이 더 높다는 점 등 고구려의 방향을 방어하기 적합한 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온달이 이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이 성을 치다가 전사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우리가 수학여행 때 접하게 되는 경주의 신라 유적들이 통일 이후 안정된 뒤에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쟁을 겪은 최전방 격전지 산성치고 보존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성벽에는 고대의 석환, 즉 투성용 돌로 사용한 둥근 돌무더기들이 군데군데 있다. 정상에는 정자가 하나 지어져 있고 사계 청소가 잘 되어 있어 단양 시가지가 잘 보인다. 오는 길은 무척 더웠지만 정상에서 부는 산바람은 땀을 순식간에 날려준다. 힘들었지만 아무도 없는 유적지에서 바라보는 현실은 어느 순간 초현실이 되어 가슴 한켠에 자리 잡는다.
오길 잘했다. 아직은 밝은 편이지만 산간 지역은 금세 어두워지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제는 캠핑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목적지는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무료 캠핑장인 보바이 캠핑장이다. 따로 사이트를 예약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혹시 자리가 없으면 하는 불안감이 있지만 대안은 있다. 낮에 봐둔 단양 체육 생태공원 내 무료 캠핑 구역으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인력이 많은 걸 보면 단양은 관광의 진심인 것 같다. 다행히 자리도 넉넉하고 나무 데크도 있다. 나름 화장실도 있다. 조금 둘러보니 아래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내 1인용 텐트를 치기 딱 맞는 자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물가가 옆이라 소리가 좋았다. 우선 짐부터 정리하고 텐트를 쳐야겠다. 오늘 챙겨온 캠핑 장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계곡물 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힌다. 계곡물. 잘했다. 아무튼 오늘 챙겨온 물건들은 이러하다. 우선 물을 많이 챙겼다. 튜토리얼 때는 물 2리터로 충분했는데 오늘은 물이 끝도 없이 들어간다. 이미 두 병이 전사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다. 생수병은 쉽게 찌그러드는데 이온 음료는 병 자체도 두껍고 그리스 신전 기둥 같은 뼈대가 있어 튼튼하다. 압축이 잘 안된다. 이유가 뭘까? 격한 운동 중에 파손을 막으려고? 아닌 것 같다. 오늘도 궁금한 게 늘어만 간다. 화로는 챙겨왔는데 여기가 불을 피워도 되는 장소인지 모르겠다. 바닥에 숯들이 있긴 한데 불확실하다. 화로 안에는 목장갑, 초콜릿, 멀티툴, 스토브 부속품을 패킹했다. 테이블. 휴대하긴 편한데 작아서 쓰기 불편하다. 조명, 관절 삼각대, 문어가 항아리에 들어갔듯 허리 세게 들어간다. 체스트 마운트, 헤드 마운트의 대체품이다. 고프로 마이크 어댑터, 데드캣, 마이크, 생활용품점 삼각대, 작고 가볍다. 내구력이 약한 것 같다. 조명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컵, 안에는 초콜릿과 컵 세트가 패킹돼 있다. 단백질, 탄수화물, 한 끼 먹기 편해 보여서 구입한 커리, 라면. 커리랑 라면은 함께 패킹이 가능했다. 식용유, 작은 걸로 샀는데 여전히 짐이 된다. 더 작은 용기에 담아와야겠다. 파스타, 소스를 입고 안 가져왔다. 잘했다. 계란, 완전식품. 다행히 파손되지 않고 잘 왔다. 허리색, 500ml 생수병이 딱 맞는 주머니가 있고 분리도 된다. 지금 알았다. 지퍼 안에는 비상금이 들어있는데 계속 까먹는다. 앞에 있는 터널집 주머니에는 보조 배터리를 넣어왔다. 명품 도시였나 보다. 큰 주머니에는 관절 삼각대와 선글라스가 들어있다. 바닥 공사 중에 평평한가 확인할 겸 잠깐 눕는 짧은 순간이 너무 좋다. 그건 그렇고 날이 어두워지니 고프로 화질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이제 식사를 준비해야겠다. 물이 모자랄 것 같아서 즉석밥에 데우는 물은 생수가 아닌 계곡물을 사용했다. 물이 넘친다. 서둘러 숟가락으로 퍼내는데 열탕 소독이 된다. 오히려 좋다. 잘했다. 못했는데 잘했다.
이어서 커리까지 데운 뒤 계란 후라이를 한다. 새 후라이팬이기 때문에 식용유는 조금이나 된다. 그래도 계란 후라이는 잘 됐다. 못했는데 잘했다.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커리를 부을 그릇이 없다. 급하게 볶음밥으로 노선을 변경한다. 그건 그렇고 못생겼다. 아무도 안 훔쳐갈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 계획대로다. 문득 저녁 식사 칼로리가 궁금해진다. 내가 모자라게 먹는 건 아닐까? 계산을 해본다. 남자의 경우 약 900칼로리가 필요한데 내 식사 열량은 946칼로리. 적정했다. 오늘의 비밀 병기 체스트 마운트가 출동할 차례다. 실패다. 뱃속에 연료를 채워넣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슴벌레가 등장한다. 잘 보존된 생태계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사슴벌레 같은 풍뎅이는 튼튼한 겉날개가 실질적인 비행을 하는 연약한 속날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녀석은 집게턱이 작고 속날개가 완전히 수납되지 않는 걸 보니 유충 시절 영양이 부족했고 가슴 부분에 손상이 있는 듯하다. 아까 나타났던 사슴벌레가 계속 주위를 맴돌더니 어느새 삼각대에 오르고 있다. 나무라고 생각하는 걸까? 풍뎅이들은 가지 끝까지 오른 뒤 비행하는 습성이 있다. 다행히도 이 사슴벌레는 날개를 다친 것 같다. 날아오르다 계속 떨어진다. 녀석이 세 번째 등반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녀석에게 파피용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다. 계속 떨어져도 파피용은 포기하지 않는다. 삼각대 등반이 안 된다면 환경을 바꾸면 된다. 이번에는 맨땅에서 활강한다. 어느새 나는 식사도 잊고 파피용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파피용이 날아가는 걸 포기하고 어디론가 구석으로 기어가진 않을까? 다친 날개 때문에 추락해 더 큰 부상을 입는 건 아닐까? 적어도 10번은 날았고 10번은 떨어졌던 파피용은 마지막 순간 완벽한 비행을 선보이며 먼 곳으로 날아갔다. 식사를 마치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도 파피용의 위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생각난다. 누군가에겐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나도 파피용처럼 의미 있는 몸짓을 하고 싶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